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부터 알아야죠, 그렇죠? 내 몸에 병이 생겼다. 암이 생겼다. 어떻게 된 건가?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은 나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탁탁 정리를 하고, 아, 이래서 내 몸에 암이 생겼구나. 그렇구나. 아. 그거를 알면, 그렇죠. 내가 내 몸에 이런 병이 생긴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가면, 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잘못된 이런 상황에 와 있냐는 그 과정을 알면 어떻게 하면 나아요? 그거를 도로 빠꾸 하면 낫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질병의 치료라는 말이 있고, 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그 치유라는 말을 별로 안 썼습니다. 요즘은 이 치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 여행 가는 것도 무슨 여행? 치유 여행. 그 힐링 여행. 그렇죠. 힐링이란 말 아주 많이 썼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 힐링이 치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를 바랍니까? 치료를 바랍니까? 치유를 바랍니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병원에서 이때까지 받아온 것을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질병 치료라고 그러지. 절대로 병원에서 여러분께 어떻게 해 주는 것을 치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병원에서 해 주는 거, 병원에서 해 주는 것은 치료입니다. 치유가 아니에요. 자,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만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 의사신문에 난 그 만화인데, 지금 이 수도 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 잠겨요. 그래서 물이 자꾸 넘쳐가지고 방바닥이 흥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치려면 어디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고치면 돼요. 그 수도꼭지를 고치면 물은 잠기고 그 다음에 닦아내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방바닥에 물이 고인 그 원인은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방바닥에 물이 고인. 그래서 수도꼭지를 고치는 것을 치유라고 그래요. 수도꼭지는 못 고치고 방바닥만 자꾸 걸레질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치료라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약 아무것도 안 먹어도 나아요 안 나아요?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기약 먹어보셨죠? 그렇죠? 예. 네. 감기약이 뭔지 아세요? 감기를 치유하는 약이 아닙니다. 고혈압 약은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이지, 고혈압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예. 네.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하지, 항암 치료를 받아서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를 죽이기만 하지, 그 암세포가 생긴 원인은 고치지, 뭐예요? 않기 때문에 치료만 되지, 치유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항암치료 받아보, 저도 의사로서 항암치료 많이 해봤지만, 그건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사들은. 이거는 치료지, 치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치료하고 나면, 암 덩어리가 줄어져. 어떤 경우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져도 치료만 했기 때문에 수도꼭지는 전혀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곧 어떻게 물이 또 넘쳐서 암은 재발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은 이때까지 치료를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뭐 할 차례예요? 진짜 치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고혈압약. 약은 치료제지, 고혈압약으로 치유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고혈압약은 혈압을 조절하는 치료만 할 뿐이다. 네. 당뇨약 마찬가지. 모든 병을 우리 의사들은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의사들은 치유를 하지 않고 치료만 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병원에 댕기면서 병원에서 치유했다면 다 나아야죠.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 하나도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하, 이 뉴 스타트는 내가 지금까지 병원에서 받아온 치료와는 판이하게 다르구나. 정말 이 길로 가면은 내가 치유가 될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치료, 치유. 아, 여러분, 이 감기에는 어떤 경우에 걸려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어떤 경우에? 추웠을 때. 추웠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면역력이 떨어질 때. 네, 몸에 체온이 떨어지면 그러면 저체온 되면 죽어요. 그렇죠? 체온이 점점 자꾸 오래 떨고 있으면 체온이 자꾸 떨어져서 면역력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라는 것은 뭐 이 공기 중에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코 속에도 감기 바이러스 지금 있어. 있는데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감기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추울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추울 때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가 약해져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면역력.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다음에 과로했을 때, 과로해도 면역력이 약해져요. 자, 그러면 왜 추울 때 면역력이 약해지는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지는가? 왜 과로하면 면역력이 약해지는가?
술 먹어도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건 왜 그럴까? 아.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암으로 오신 분이 대부분인데, 암도 걸린 근본적인 원인이 뭐게?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아,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깁니다. 암세포가 생긴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의 그 정상적인 건강했던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변질되면 그건 이제 암세포가 되는데, 그 암세포가 되는, 암세포가 생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몸 안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저는 이제 79세가 됐어. 네. 암세포. 오늘도 생겼어요. 어제도 생겼고, 한 달 전에도 생겼고, 6개월 전에도 생겼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암세포 여러분 몸 안에 생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암 환자 안 됐어요. 왜 안 됐게? 왜 여러분은 그때는 암 환자가 안 됐는데 왜 지금은 암 환자가 돼 있을까? 정상적인 세포가 변질이 돼 가지고 암 세포가 되면 이 암 세포를 매일매일 우리들의 면역세포가 가서 죽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멀쩡하게 암 환자가 안 되고 건강하게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암 환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네, 그 암세포를 여러분의 면역세포들이 더 이상 죽이지를 못하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면역세포가 죽여야 될 암세포를 못 죽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 물질이 생산이 안 돼요. 그것을 면역 물질 또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못 죽여서 암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암세포가 자기 몸 안에서 생기고 있지만은 면역력이 올바로 작동하는 한 절대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길지라도 암 환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79세가 됐지만은 아직도 암 환자가 아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상구 박사의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말해서 이상구 박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기를 중단한다면 이상구도 어떻게? 암 환자가 돼요. 여러분이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암세포를 내가, 내 면역세포가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매일매일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아니었는데, 지금 암 환자가 되어 있다는 말은 나의 면역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이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재수가 없어서 암에 걸린 거 아니에요.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좀 흉측하게 다른 세포보다 커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 어느 구석에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듭니다. 참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몸 안에 암세포 생기면 어디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거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린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박사도 몰라요. 모르지만 어떻게 아는지, 예, 이 암세포가 생기기만 하면 이 온 몸에 다 흩어져 있던 이런 면역세포, 특히 이 면역세포가 하얗죠, 그렇죠? 면역세포들을 대개 우리는 백혈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세포들의 종류, 백혈구들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특히 암세포가 생겼을 때 몰려드는 이런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자, 그래서 이 T세포는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 중에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지휘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쫙 몰려들어서 암세포 가까이에 접근을 합니다. 접근은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단계는 죽여야 돼. 그렇죠? 어떻게 죽인다고요?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해요. 자, 죽일 때,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죽일 때는 이렇게 변합니다. 동글동글하던 그런 T세포들이 이렇게 변해요. 길쭉넓적하게. 그래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큰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립니다. 이래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이렇게 매일매일 죽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몸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암세포를 죽이는 놀라운 일이 이게 중단이 됐을까요? 이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이거를 모르고 병원에 가서 맨날 암세포만 죽이니까 암이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치유 안 되죠. 치유된 것 같아도 재발할 수밖에 없죠. 왜? 이 T세포들이 아직도 암세포를 스스로 어떻게? 못 죽이니까.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암세포만을 죽이는 치료만 하는 거지.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어서 내가 암 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T세포가 어떻게다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없게 됐는가를 그 원인을 어떻게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인을 여러분 아직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런 치료를 받아봐야 치료는 될지 몰라도 뭐는 되지 않는다? 결코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뉴스타트에서는 이 치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그 암세포가 생겨도 죽일 수 없도록 변질되었던 T세포를 다시 어떻게 정상화해서 옛날에 여러분 다 암세포 죽이는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이 T세포는 다시 정상화돼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은 옛날에 그때 여러분 어릴 때 뭐 10살, 15살 잘 죽이고 있었다고 20살 때 암세포 여러분 몰라도 다 잘 죽이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내 T세포가 이렇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가? 그거를 먼저 뭐요? 알아야죠. 네. 그거를 모르면 치유돼야 안 돼요. 치유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네. 여러분 여러분이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 25살 때, 30살 때 자, 암세포가 그때도 매일매일 여러분 몸 안에 생겼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T세포가 암세포를 다 죽여서 암을 어떻게 한 거예요? 치유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 병원도 안 가봤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치유를 무슨 치유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매일매일 암은 어떻게 치유되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연 치유입니다. 모든 병이 생기면 여러분 몸 안에서 자연 치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감기 설명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감기는 방귀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감기가 안 걸려요.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감기 바이러스는 몸속으로 들어와도 죽일 수 없으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번식을 해서 그래서 열이 나고 쑤시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쑤셔. 그렇죠? 열이 나고 쑤실 때 여러분이 약방에 가서 감기약 달라고 그래요. 진짜 감기약이 있다면 어떤 약이라 해야 됩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걸렸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 약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약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감기약이야. 그렇죠? 진짜 감기약은 여러분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이 T세포, T세포가, 이 T세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게 암세포와 바이러스들입니다. 감기도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염 환자들이 많아요. 그 간염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T세포들이 죽여야 돼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서 걸려도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피검사 해보니까 항체가 있어.
간염도 그렇죠, 그렇죠? 간염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검사 보니까 항체가 있어. 항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들어왔는지도 몰라. 자, 여러분. 코로나 요즘 백신, 저도 백신 맞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맞았을까? 나이 덕분에. 75세 이상은 빨리 나줘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나이 덕분에 이제 턱 맞았는데, 네. 그 맞아서 뭐 부작용 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면역력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면 백신 맞아도 항체 생기게 안 생기게? 안 생깁니다. 그 사실, 저같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백신 안 맞아도 돼요. 근데 안 맞으면 너무 불편해. 그렇죠? 저는 많은 곳에서 강연 초청을 받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초청을 해도 못 갔습니다. 이제 백신 다 백신 이제 맞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걱정 없이 돌아다녀도 돼. 얼마나 편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면역력이 본래 약한 사람들은 백신 맞아봐야 항체 안 생겨.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도 뭐가 강해야 돼? 면역력이 강해야 돼. 근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사실 백신 안 맞아도 또 돼. 이러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도, 간염 바이러스 들어와도, 에이즈 바이러스 들어와도 다 죽여버려. 나도 몰라. 모르는 새.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뭐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다 죽여버리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백신이 뭐 그렇게 위대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인도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사람들이 다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도 이제 백신으로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강의도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데 아이고 강의는 마스크 쓰고 못 하겠더라고요. 예. 말을 자꾸 하니까 자꾸 내려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면역력을 높이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면역력을 높일 생각을 안 해. 안 하고 자꾸 이 병원 가서 치료해보고 저 병원 가면 또 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어디를 가나, 병원은 어디를 가나, 뭐밖에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치료밖에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예. 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치유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병원 가서 치료를 하면
치료를 하면 그 치료제는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줄일 수 있기도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암세포 죽이는 이 항암제가 뭐 또 죽여요? 이 T세포도 죽인다는 거예요. T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정상세포를 다 죽이는데 이 T세포들이 항암제에 가장 예민해요. 그래서 자꾸 빨리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항암 중에는 막 결과가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냥 암이 쑥쑥 줄어가니까. 근데 암 덩어리가 줄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뭐를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T세포를 자꾸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항암 치료로 암이 치유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잘 오신 겁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면역력. 여러분의 그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저 T세포를 정상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옛날로 돌아가면 암은 자연히 어떻게 되게 돼 있다? 자연히 치유되게 돼 있다. 그것이 암의 자연 치유다. 이 말이에요. 암의 자연 치유라고 해서 여러분, 이 T세포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면 되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어떤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해진 이 T세포를 회복시키는 의학적 기술이 있다면 여러분 벌써 병원에서 그 치료받았겠죠. 기술은 없습니다. 왜 기술이 없을까?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참 장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은 굉장한 유전자 조작 기술자야. 왜? 그렇게 잘 돌아가던 T세포를 참 그 천재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T세포가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매일매일 암세포를 잘 죽이던 T세포를 암세포를 죽일 수 없는 T세포로 만드신 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요. 놀라운 신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의 T세포는 그렇게 암세포를 잘 죽이다가 왜, 뭐 때문에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되었을까요? 이거를 한번 배워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여러분, 소위 우리가 감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도 뭐예요?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 있게 없게?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걸려도 왜 낫습니까? 예, 이 T세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알아서 생산해야 돼요. 놀랍죠? 이 T세포들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인간의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한 번도 들어와 본 일이 없는데 이 T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딱 들어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쫙 요즘 말로 뭐 한다 그래요? 스캐닝을 합니다. 스캐닝. 쫙 관찰을 해서 아하, 요 코로나 바이러스 요런 놈들을 죽이는 물질은 요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죽이는 항체 물질을 딱 생산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죽여버려요. 그럼 나는 걸리긴 걸렸는데, 걸린 줄도 뭐예요?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항체가 있더라.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기고 코로나가 걸려도 어떻게 해서 낫는데 나중에 낫고 나서 피검사해보면 항체 생겨있게 안 있게? 안 생겨있어. 그러면 맨날 걸리고 맨날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 병원 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항체가 안 생겼다는 말은 그분들의 T세포가 항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약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간염 보균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병원에 가서 항체가 생기도록 해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예, 이 T세포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체를 생산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이는 항체도 생산하듯이. 예. 자, 그래서 이 T세포가 왜 나의 T세포는 암세포가 생겨도 죽일 수가 없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죽일 수가 없고 이렇게 돼 있느냐. 그 T세포만 잘 회복이 된다면은,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B형 간염 보균자가, 여러분, 그 T세포가 회복만 되면 항체가 싹 생깁니다. 그리고 간염은 나버려요. 예. 네. 이제 그 간염이 오래 있으면 간암이거든. 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스타트를 통해서 그 T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면 간암세포들도 다 죽여서 간암도 없어지고, 예.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보유했던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싹 없어지고, 나중에 피검사해보면, 뭐요? 네. B형 간염, 그 항체가 생겨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오늘 참 뉴스타트에 아주 기쁜 소식을 어떤 분이 전해주셨어요. 대장암 말기 사기인데, 예. 이거 뭐 이제 항암 치료 해봐도 치유는 되지 않고 뭐 하는 치료라 그럽니까? 연명 치료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치료를 연명 치료라고 그래요. 모든 항암 치료는 연명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안 받으면 그냥 내팽개치면 몇 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한 1년, 6개월 내지 1년은 연명은 가능합니다. 낫는다는 말은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대장암 말기로서 이제 연명 치료를 조금 받다가, 그 뭐 연명 치료 받아도 낫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뉴스타트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247기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기 전이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전. 6개월 전이구만. 네. 6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병원 가서 검사를 뉴스타트 6개월 하고 쫙 해보니까 그 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대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빨리 지금 다음 달에라도 와서
다 사진 자료하고 그 캣스캔 찍은 거 해가지고 여기는 있었는데 여기는 봐라 없어졌다. 그 자료를 다 확실하게 해가지고 와서 후배 참가자들에게 간증을 하겠다고. 아주 오늘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이런 치유가 가능합니까? T세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T세포는 왜 약화되었으며 왜 회복됐는가? 이거를 아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뉴스타트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아,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만 강의를 딱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뭐가 보여요? 아,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죠? 예. 네. 보입니다. 병원서는 연명일 뿐입니다. 왜? 왜 연명이에요? 연명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왜? T세포가 왜 약해졌는지도 설명해 주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T세포가 다시 회복되는가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의 핵심인 T세포가 아니라 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명치료밖에 못해요. 자, 근데 여러분은 정말 참 천운이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번에는 숫자가 좀 줄어가지고 이 방역에는 아주 좋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숫자가 너무 줄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아주 아주 오붓하게 여러분 신나게 이 T 세포를 회복시키도록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감기 얘기를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 감기약, 그러면 사실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라야 되는데, 바이러스 죽이는 약은 없어요.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약은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 뭐 이런저런 약들이 있지만, 바이러스를 실제로 죽여버리는 약은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실제로 죽여버리는 약은 뭐가 생산해내요? T세포가 생산해냅니다. 아시겠죠? 암세포 죽이는 약도 T세포가 생산해냅니다. 바이러스 죽이는 약도 T세포가 만들어냅니다. 자, 놀라운 T세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감기, 독감에 걸리면 열이 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독감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이유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열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지금 이 T세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약화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화된 상태에서 T세포가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T세포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동원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약화시켜 놓고 그 바이러스가 약화되어 있을 때 피곤해져 있을 때 공격해서 바이러스를 죽여보자는 이런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T세포가 열 발열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열을 쫙 올리면 여러분 여름에 기온이 35도, 36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맥을 못 쳐요. 그럼 바이러스도 이 온도에 약합니다. 열에. 그래서 바이러스가 피곤해서 빌빌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열을 올려. 열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열이 나면서 동시에 그 어떻게 돼요? 생기가 넘치지 않고 어떻게?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피곤해지고 그다음에 욱신욱신 쑤시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과로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과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쉬어야죠. 그런데 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쉬어요? 피곤증을 느껴야지. 그래서 T세포가 여러분을 피곤증을 느끼는 물질도 생산해서 아이고 오늘은 일 못 가겠어. 네.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땀 푹 빼고 푹 차는 거예요. 그때 T세포가 회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T세포가 회복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감기약 달래. 그 약국에는 감기약 없어요. 근데 감기약 달래는 게 뭐 달래는 거예요? 열 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쑤시고, 이런 거 없애는 거. 해열 진통제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열이 떨어져. 그리고 별로 안 피곤해. 열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쑤시는 것도 없어져. 그러니까 또 어떻게? 출근.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가면 날 회복될 T세포가, T세포가 회복될 수가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나을 수 있었던 독감이 요즘 독감 얼마나 가요? 한 달 이상 갑니다. 그렇죠? 그게 뭐 때문에? 감기약을 해가지고 T세포가 올려놓은 열을 어떻게? 해열제가 들어가서 열을 낮춰버린다고? 그러면 바이러스들이 빌빌해요, 안 해요? 바이러스들은 활발하죠.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요 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안에서 잘 해결하도록 발열 물질도 생산해내고 피로 물질도 생산해내고 그래가지고 자연 치유가 되도록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암도 옛날에 여러분 다 자연 치유하는데 뭐예요?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은 안 되냐?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뭐가 있어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뇌는 무슨 세포? 뇌세포. 네. 위장세포, 피부세포, 간세포, 콩팥세포, 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은 세포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포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야 됩니다. 세포들은 몇몇 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들은
실제로 기본 구조는 꼭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길래 위장세포는 위장세포이고 간세포는 간세포이고 폐세포는 폐세포고 콩팥세포는 콩팥세포냐 하면 이게 기본 구조는 똑같은데 그 기본 컴퓨터 똑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이 저하고 꼭 같은 예 회사에 막 LG면 LG 회사의 컴퓨터를 똑같은 브랜드를 샀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냐에 따라서 컴퓨터는 기계는 꼭 같을지라도 달라요, 안 달라요? 네, 다른 일을 해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그 대부분의 세포들은 컴퓨터처럼 기본 구조는 똑같은데 그 안에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위장세포나 간세포나 피부세포나 이런 세포들이 다 기본 구조는 같은데 그 안에 깔려 있는 그 세포 안에 그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 그래서 그 안에 그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소화 프로그램이라면 그 세포는 무슨 세포죠? 위장세포지. 예. 근데 그 깔려 있는 세포가 면역 세포라면 그렇죠. 이제 그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면 그 세포는 무슨 세포? 면역 세포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기본 구조는 같은 컴퓨터로서의 세포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느냐. 그래서 그 세포의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세포의 기능, 성능은 이 그 프로그램, 깔려 있는 프로그램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를 들어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라고 하면 이 T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그 암세포니 바이러스니 하는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의 피부세포에는 그런 거 없어. 아시겠죠? 면역세포에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잘 작동을 하느냐 하지를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T세포 안에 깔려 있는 면역 프로그램,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 바이러스 죽이는 프로그램이 잘 작동을 한다면 여러분의 면역 세포는 건강한 면역 세포.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T세포 안에 깔려있는 면역 프로그램,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즉 암세포 죽이는 물질,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잘 되지를 않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 각 세포에 깔려있는 까지 성능을 발휘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왜 유전자라고 부르냐면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유전해서 물려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전자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면역세포, 특히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데, 그 유전자가 깔려있어. 깔려있는데, 그 유전자,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잘하네. 자, 여러분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자,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있는데,
이걸 아무리 더블 클릭을 해도 켜지지가 않으면 여러분이 한글 프로그램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T세포라는 이런 컴퓨터 안에 면역물질, 암세포가 생기면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유전자,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 프로그램이 깔려있는데, 이게 켜지지 않고 꺼져 있으면 바이러스도 못 죽이고, 암세포도 못 죽이는 거예요. 자,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컴퓨터에, 자, 여기에, 우리가 이 컴퓨터에 성경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성경이 탁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꺼져. 그러면 꺼져버립니다. 이게 다 조절이 되게 돼 있어. 예. 네. 조절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클릭이라는 신호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의 이 T세포라는 컴퓨터, 이 T세포라는 놀라운 컴퓨터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 되지. 그러면 그 켜지도록 신호가 간다, 가게 돼 있어. 그 누가 보내는 신호인지는 모르지만은 신호가 가요. 그러면 다 켜지면, 예,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T세포 안에, 자, 유전자를 간단하게 보면,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꼬불꼬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신호를 받으면,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 유전자, 노란색 유전자, 뭐, 이제 이렇게 다 여러 유전자가 있는데,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 유전자가 지금 어떻게 꺼져서 잘 안 켜져. 이 노란색 유전자는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 종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이 T세포 안에 다 들어있어. 예. 들어있는데, 이렇게 암세포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을 하면, 이 꺼져 있던 빨간색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딱 하면, 여기 이 T세포에는 이게 아직도 꺼져 있는데, 이렇게 탁 접근, 아주 가까이 근접했을 때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짱! 하고 켜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라. 내 자신은 암세포 생겼는지도 몰라. 자연이 이렇게 돼.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 이렇게 되는 치유라고 해서 뭐라 불러요? 자연치유라고 불러요. 그 자연치유가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왜? 이 신호가 이 빨간색 유전자가 착 켜지는 켜지게 하는 이 신호를 이게 잘 받지를 유전자가 받지를 못해. 그래서 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신기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전자가 신호를 탁 받아서 쫙 켜지면 되는데, 예. 네. 신호란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이 뭐 받아요? 신호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신호를 탁 잘 받는 핸드폰은 작동을 잘해. 네. 자, 그러면 멀리 어떻게 산속으로 가면 신호가 점점 어떻게? 신호가 산 때문에 자꾸 막혀요. 그래서 핸드폰이 작동을 잘 못하는 수가 있죠. 유전자가 꼭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신호를 뭐라고 부르게? 뭐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해. 예. 네. 뭐가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해. 그렇죠. 생기가 넘친다는 말은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자가 예. 네. 뭐를 잘 받는단 말이에요? 네, 유전자에게는 생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유전자가 착 켜져. 그러면 T세포, 네?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생기를 잘 받아서 착 켜지게 돼. 아,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신호는 저 설악산 거기죠 천불동 계곡 뭐 이런데 가면 잘 안 터져요. 왜 산이 뭐를 많이 막아요? 신호를 막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여러분 이 신호가 산에까지 가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 가 보세요. 안 터지는 곳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생기가 신호인데 그 생기가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여러분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여러분 그래서 이 신호가 완전히 막히면 핸드폰 작동해요 안 해요? 전혀 작동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기가 완전히 막히면 여러분 세포들이 어떻게 될까? 작동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기가 완전히 막히면 사람이 작동을 더 이상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들이 완전히 작동을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되면 이제 이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요게 이제 유전자입니다. 고불고불한. 이제 이게 유전자가 지금 쫙 켜진 상태예요. 켜진 상태. 유전자가 지금 다 켜져 있죠. 그런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꺼졌다가 이 유전자가 다시 켜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유전자는 계속 꺼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켜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잘 켜질 때는 뭐를 많이 받을 때예요. 생기죠. 예. 네. 근데 생기가 탁 막히면 어떻게 돼요? 생기가 그냥 꽉 막히면 어떻게 될까? 유전자 다 꺼져버려요. 유전자 다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 세포가 작동을 못 합니다. 내 세포도 작동 못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쓰러져 버려요. 그 쓰러지는 걸 뭐라 그래요? 생기가 막혀서 쓰러지는 거를 기절이라고 그래. 자, 여러분. 싱싱하다가
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기절해요? 기분 좋다가, 생기가 넘치다가, 아, 기분 좋다. 그래서 하하하하 웃고, 기뻐. 사람이 기쁜 건 뭐, 왜 기뻐요? 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노란색 유전자입니다. 이게 켜지면 엔도르핀이 막 생산돼 막 기분 좋아. 그러다가 아, 너는 막 아름다운 산, 응? 다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요? 켜져서 엔도르핀이 막 나오면 이야, 오늘 잘 왔다. 응? 자, 그러다가 전화가 왔다. 뭐라고? 뭐가 쩌? 아니, 큰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대. 이 아버지가 어떻게? 전화가 왔다. 쓰러지는 거야. 아, 여러분.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뭐의 문제구나? 생기의 문제구나. 아주 그 아름다운 걸 봤을 때는, 이 유전자가 막, 이야! 그래서 엔돌핀이 막 생산되고 해서, 이야! 참 기뻤는데, 갑자기, 뭐요? 비참한 소식을 들었어. 그럼 갑자기 유전자들이 확 꺼집니다. 여러분들, 과거 한 3, 4년 동안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았습니까? 예. 이제 감이 좀 잡힙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로고가 있죠. 그렇죠? 이게 유전자 모형입니다. 유전자 모형에 신호가 와. 좋은 신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 그렇구나. 생기 나요, 안 나요? 네, 생기 나요. 네. 뭐를 알면 생기가 나요? 예. 네. 진실을. 그렇지. 그거 맞는 말이야.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내가 병에 걸린 원인의 진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구나. 그것을 진실을 알 때 우리는 뭐를 받는다? 힘을 받는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뭐를 아는 것이 힘이다? 진실. 그 다음에 가운데 건 뭐예요? 선입니다. 선. 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뭐예요?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아, 감사하다. 엔돌핀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예, 네. 생기가 넘치게 돼요. 이야, 그렇게 감사한, 와, 정말 그분은 선하신 분이구나. 예, 네. 유전자 켜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크,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예, 네. 설악산에 오니까, 와, 공기도 좋고, 산도 너무나 아름답다. 뭐를 아는 알 때 힘을 받아? 진, 선, 미.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꺼져 있는 유전자들을 켜야 돼요. 그렇죠? 켜서 이 T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켜지면 여러분은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생기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있어야 꺼진 유전자를 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야만 에너지가 들어와야, 생기가 들어와야 유전자가 켜져서 무슨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 자연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자연치유에는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 생기야. 생기 없는 자연치유는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 자연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자연치유가 중단된 이유도 뭐를 받지 못해서? 뭐가 막혀서? 생기가 막혀서. 생기를 막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생기를 주는 것은 진선미라면 생기를 막아버리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지. 사기치는 거지. 여러분, 사기당하면 기가 막혀요. 막혀요. 선 반대는 뭐예요? 악해. 나를 속였어. 나한테 사기쳤어.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여러분 기절해야 안 해요? 유전자 팍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그거를 해결하느라고 막. 그게 장기간으로 오래 가면 암세포 죽일 수 없어. 예. 자,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아니 꽁금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선미의 반대편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진선미 반대편에 그 생기를 끄는, 생기를 막아버리는, 나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유전자는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예. 알았다. 예. 예. 알고 나니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은 이 힘으로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지금부터는 무엇을 받자? 힘을 받자. 예. 이 생기를 받자. 그래서 이 생기를 받으면은 꺼졌던 유전자는 당연히 어떻게 켜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놀라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놀라운 그런 치유가 일어나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알았어. 이렇게 해서 이 힘을 매일매일 받아서 이 꺼져 있던 유전자에게 힘을 어떻게 팍팍 힘을 받게 하면 그 유전자 켜지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예, 검사해보면 뭐예요? 암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렇게 되도록, 자연치유가 일어나도록 되게 되어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된 유전자에게 뭐만 들어가면 된다? 생기만 공급이 되면 자연치유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생기가 넘치도록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생기가 넘치도록 산다는 건 뭐예요? 박수를 쳐도 어떻게 쳐야 돼? 이야! 하면서, 그렇죠. 예. 네. 이야! 이게 날 수가 뭐예요? 있게 되어 있구나. 좋소. 이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에 생기가 너무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신나는 얘기를 해도 생기가 오래오래 막혔던 사람은 박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막힌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 예, 이걸 탈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가 잘 안 쳐져도 일단 이 생기를 왕창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박수 쳐보자. 박수만 가지고도, 예, 네. 예, 네. 좋아요. 네. 그래서 박수만 해도 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면 뭐를 질르자? 함성을 질르자. 여러분. 와! 그래서. 야, 이번엔 숫자는 적으신데도요, 불구하고, 이 생, 귀는 좋아요. 네, 귀가 살아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서로 이런 면에서 북돋아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왜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가 막혀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는 꺼져. 그러나 여러분 살 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직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이야말로 유일한 자연 치유의 길입니다. 여러분 희망 가지시고 생기 넘치게 이 프로그램을 끝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